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Saudi Arabian Airlines resumes flights to Iraq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는 이쪽 나라를 정확하게 막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헷갈릴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비행이 운행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재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가 이라크로의 비행을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입니다. Saudi Arabian Airlines resumed flights to Iraq after a 27-year halt가 되겠습니다. 무려 27년 동안이나 스탑이 된 상태, 중지가 된 상태였다가 이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가 이라크로의 이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The state-owned airline, also known as Saudia, officially began operating regular flights from Jeddah to Baghdad, Baghdad, Iraq, on October 30th. 자, 국영 항공사네요. 일명 이제 사우디아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항공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운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제라에서 바그데드까지. 바그데드가 이라크에 있는 거죠. 10월 30일에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A plane carrying the airline's director general Saleh Al-Jazeera together with officials and guests to launch the service, according to reports from Saudi Arabia's state media. 자, 그래서 이제 누구를 싣고 갔을까요? 그렇죠. 이 에어라인의 항공사의 디렉터 제너럴 총 뭐 이사가 되겠죠. 살라 아 제저 야서라는 분하고 다른 관계자들과 손님을 이제 싣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뭐랄까 좀 공식적으로 아예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인사들을 싣고 의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미디어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Saudi Arabian Airlines will inaugurate regular flights between the kingdom and Iraq after an interruption of 27 years, reported the Saudi press agency. 자, 사우디 국영 미디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는 이제 다시 재개를 시작을 하는데 정기적인 운항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자기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라크 사이에 27년간 중단되었던 이 운항을 재개할 것이다 라는 거죠. The resumption of flights is in line with the growing ties between the two brotherly countries. 자, 두 형제국가이며 형제국가 사이에 이제 점점 다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 끈끈한 관계가와 맥을 같이 해서 이제는 항공도 다시 재개하자가 된 거죠. Last August, the two nations said they plan to open the Ara land border crossing for trade for the first time since 1990. 1990년 이래로 처음으로 그 무역을 위해서 이제 그 아라 랜드 땅에 그 국경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계획에 대해서도 두 양국이 지난 8월에 얘기를 했었고요. Flights between Iraq and Saudi Arabia were suspended when former Iraqi President Saddam Hussein invaded Saudi Arabia's neighboring nation of Kuwait in 1990. 아니 그러면 왜 brotherly nations고 바로 옆에 근처고 이랬는데 왜 27년간이나 왕래가 없었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배경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라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어떤 항공이 중지가 된 것은 뭐냐면 이전에 이라크의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담 후세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웃 국가인 쿠웨이트를 1990년도에 침공을 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관계가 깨진 것이죠. The announcement to resume flight operations came after decision by the Saudi cabinet in October to set up a joint trade commission with Iraq.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중지가 되었다가 이 항공 운항을 재개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은 이 결정 다음에 나온 것인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내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 내각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바로 이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Joint Trade Commission, 우리 이라크와 함께 협력해서 연합 그 무역 어떤 협의회를 만들자, 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결정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내각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 내각에서 결정을 내린 후에 그럼 트레이드 커미션 같이 하려면 당연히 이게 왕래가 아주 편하게 있어야 되겠죠.
So during the first meeting of the joint Saudi-Iraqi Coordination Council, Iraqi Prime Minister Haider al-Abadi met with Saudi Arabia's King Salman to foster strategic ties. 자, 그래서 이 Joint Trade Commission 이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만남을 가진 거죠. 이라크의 총리하고요. 하이더 알-아바디 총리하고 사우디 국왕이 되겠습니다. 살만 국왕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인 어떤 연합관계를 갖다가 증진하기 위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Both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protracted oil slump and the Shiite Muslim population of Iraq is seeking economic benefits from the Sunni Muslim ruled Saudi Arabia. 자, 그러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다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두 나라 모두 다, 양국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protracted oil slump, 그러니까 너무 protracted한 것은 굉장히 연장이 되고 있는 거죠. 장기화되고 있는 오일 슬럼프, 그죠? 석유 슬럼프와 시아파 무슬림의 인구가 이라크에 살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족들이 이제 우리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싶다.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달라라 하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 무슬림들이 주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갈등이 심한 것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라크하고 연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Meanwhile, Riyadh is seeking to counter Iranian influence on Baghdad. 한편 리야드는 이제 지금 이란의 영향력 있죠. 바그다드에 대한. 그래서 바그다드의 그 어떤 그 이란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역공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According to Saudi Arabia's Minister of State for Gulf Affairs, Iran is spreading fake news to thwart Saudi-Iraqi ties.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Gulf Affairs 뭐 나라 그 장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측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라크가 친해지는 거를 조금 좋아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과의 그런 그 둘의 나라 연합에 대해서 그걸 좀 와해시키려는 거짓 뉴스를 또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된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Last August, the two nations said they plan to open. 그렇죠. 자, 이 국경을 열어줬다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육도 할 수 있게끔, 그죠? 근데 그게 90년 이래로 그때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한 것 때문에 중지됐던 이래로가 되겠죠. The announcement to resume. 자, 뭔가를 시작하다, 재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항공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The announcement to resume flight operations. 이게 주어가 되겠고요. 이런 일 직후에, 이런 내각의 결정 이후에 왔습니다. 결정이 생겼습니다. 라는 거죠. 자, according to Saudi Arabia's Minister, 우리 마지막에 봤던 문장이네요. 그렇죠. 자, 방금 앞에서는 Saudi Iraqi ties를 thwart, 뭔가 그거를 방해하려는 이런 의미로 쓰여 있는데, 이거를 counter라는 동사 또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counter는 항상 뭔가 반대편, 역작용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Former Iraqi President Saddam Hussein invaded, 침공하다인데요. 침공했다라는 past form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